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전국의 지방의회가 해외 연수 예산을 반납해서 재난기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 지역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해외 연수를 포기하겠다는 의회가 아직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진 군의회가 최근 의원 간담회에서 올해 해외 연수를 떠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외 연수를 위해 세워뒀던 예산 2천만 원은 전액 반납합니다. 조만간 있을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해외연수 예산을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뜻으로 우리 다 같이 의원님들이 다 함께 합심해서 8대 강진군의회는 지난 2018년 7월 개원한 뒤 단 한 차례도 해외연수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연례 행사 같은 해외연수를 강행해 외유성 논란을 자초하는 것보다 국내 선진 사례부터 배우는 게 낫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으로 보고 오는 것도 매우 중요하나 그러나 우리가 의원들이 우리 안에서 또 한번 찾아보자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요. 대구와 경북, 충북 그리고 최근 전북의 광역기초의회 등 전국에서 해외 연수 예산 반납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은 그러나 강진 군의회, 무안군의회, 구례군의회 등 기초의회 며칠 빼면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